혹시 가능하시면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어떤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 좋을 것 같아요. 기분 참 좋죠? 그렇죠? 네. 괜찮으시면 간단하게만 뭐 여쭤봐도 될까요? 그렇죠?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쭤볼게요. 어디서 오신 몇 살? 저 말고 다른 사람 인정하면 될까요? 그러면 추천을 해주세요. 나 말고 얘가 참 말 잘해요. 저 친구 저 지금 밀리터리? 네, 이쪽으로 네. 제가 네. 실례지만 혹시 강예원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좀 들지 않으세요? 그렇지 않으세요? 그렇지 않으세요? 네, 탤런트. 제가 나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22살. 30살? 나 30인데? 나 87인데? 토끼라고? 토끼 이렇게 안 생겼는데? 너무 애기 토끼다 그러면. 무슨 일 하는지 딱 네 분 보니까 느낌 알겠다. 뭔가요? 최소 뷰티. 메이커. 땡이에요? 병원. 아무 널스? 네. 나이팅게일? 과가 그러면 뭐 간호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 한의원. 아, 저 맥 한 번만 짚어주세요. 이게 맥이 많이 안 좋아서. 원장님이 안 하는데. 원장님이 좋습니다. 자,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비춰주세요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예. 우리 친구는 한의원 몇 년 차? 2년 차. 그럼 여기 선배님이시고 여기는? 혹시 6개월이요? 원장님 아니십니까 혹시? 장난으로 장난으로. 이번에 쇼미더머니 5 보셨어요? 당연하죠. 아, 누구 응원하셨었나요? 왜? 영원히 비바. 야.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으니까 제가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성대모사. 성대모사. 왜 뭐 하는 거야? 아, 선물 줄게 하고 구강청정제를 뿌려서 제가 설마 제 혀를 선물로 드리시나? 네. 누구한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? 이성균 닮은 사람 잘생겼어요. 네, 봉걸레 하네. 개걸레 둘. 자, 오늘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인터뷰해 주는데 처음 봐서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우리 네 분에게 박수. 네, 대한민국 또 부산 반송 네, 한의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강예원 씨가 인터뷰했으니까 강예원 씨 원샷 드릴게요. 강예원 씨. 네. 귀여운 표정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두 번째. 하나, 둘, 셋. 하지 마요.